뷔페 왔어요. 그거 웰컴 문푸드? 네. 이 떡이 진짜 맛있어요. 리조트가 떡인데? 동지암 리조트 같은데? 딸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겠죠? 코로나 때문에? 이거 맛있다. 여러분, 내 나보다 안 먹는데 그 사람만 먹는 거야? 절대 셀프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절대 사람 부르세요. 아시겠죠? 다들 저녁 뭐 먹었어요? 어, 나 어제 엽떡 먹었다. 맛있네. 저 어제 햄버거. 저는 어제 크림소스 닭가슴살 브로콜리랑 샐러드. 건강 중이네 역시. 아니 봐봐 머리 뭐야? 바지 먼저 알록달록해. 아, 뭐야 나만 아니잖아. 언니는 블랙이야. 개구려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스버 쿠폰을 이렇게 많이 선물 받아가지고 이걸 좀 써야겠어요. 오늘 처음 먹어보는 딸기 라임 쉐이큰 티. 안에 딸기도 들어있고 약간 레몬 맛도 나고 맛있어요. 커피 못 마시는 저에겐 딱이에요. 열쇠고리 보내주셨는데 짜잔 이런 골드 키링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간단해. 나네. 저는 희주를 그린 중이에요. 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사진님이 그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혹시 뭐 불만 있으세요? 없죠? 오 도발. 도발적이네요 오늘따라. 근데 아직은 보여줄 단계가 아니라서요. 다 대면 보여드릴게요. 괜찮죠? 이미 봤는데? 아 그래요? 저희는 왁싱 끝나고 지금 9시라서 다 닫아서 차에서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하려고요. 나 좀 설렜어. 나도 나 지금 저 미트 칠리 비프 개설했네 진짜. 신제품.
맥치킨 세트 and 골드 치즈 아 저거 모짜렐라? 야, 야, 예스, 예스, 예스 그럼 나는 맥너겟까지 오, 나이스 어때? 예스, 나이스 나 맥너겟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 몰라? 그럼 내가 두 개 시킬까? 아이씨, 아니지, 그것은 주문 도와드릴게요 그럼 저희 맥치킨 세트 하나랑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배고팠지? 완전 배고팠어. 항상 많았어. 감튀는 감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너무 두꺼워. 저 파킹 좀 퍽퍽해. 맛있어? 먹을래? 아니. 나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전 집에 왔고요. 오늘 러시아에서 이렇게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런 입욕제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보려고요. 안 그래도 제가 얼마 전에 러시 매장에 가가지고 혹해서 하나를 샀거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입욕제가.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이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이런 게 들어있어요. 하트. 미니 하트들이 쪼르르르르 들어있어요. 뭔가 되게 맛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혹시 그거 알아요, 여러분? 럭키차임이라는 시리얼에 들어있는 마시멜로처럼 생겼어요. 러브미투 베스밤. 이게 아마 섹스밤인가? 줄기. 와, 이거 참 아까워서 어떻게 쓴다. 잘 쓰겠습니다. Good night. Papa, 민초 아니야? 아, 나 민초 너무 싫어. 나도 민초 너무 싫어해. 감사합니다. 우와, 오빠 이거 봐. 뭐야 이게? 파스타인데. 우와. 하트 모양이야. 우와, 이거 너무 언니 사드리고 싶은데? 승만이 형이랑 그지? 이것도 괜찮다, 색감. 어때? 별로야? 예뻐. 이거는 너무 좀... 근데 이, 뭐지? 이거 파스타 해먹는 거 맞지? 아니, 아니. 아니에요, 이거, 이거 봐. 맞겠지? 사탕 이런 거 아니야, 알고 보니까? 딱 봐도 그지? 이거 언니 사드려. 발렌타인데이니까 이거 사주자. 와, 이건 너무 크다. 야, 이건 한, 하나에 한 끼인데? 그건 좀 아니다. 그건 좀 아니지. 언니가 추천해준 스몰 DC 빅쇼 왔어요. 아모라 소바랑 네. 내가 먹어보고 싶었어. 제발 맛있어라. 아니 난 딱 봐도 맛있어 보이는데? 뭔가? 상추할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완전 맛있을 것 같아. 딱 봐도. 고수인가 이거? 그런가 보다. 맛있다 이거.
비슷한 맛도 뭐 먹어본 적도 없어. 이거 맛있다. 아이고 잡았다. 거기 있겠네. 너무 귀엽고. 아까 산 꽈배기를 열어볼게요. 짜잔. 너무 예쁘다. 진짜. 한 여러분, 저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간신히 갈 건데, 그 전에 오늘 아까 애나더 스토리즈에서 산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애나더의 옷은 건질 게 없었고, 이렇게 블러셔 세 개를 샀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파우더 타입 블러셔인데, 이게 50% 세일하는 거, 아, 40% 세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7, 8천원에 겟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샀는데 요거는 살짝 핑크기 도는? 좀 퍼플기 도는 톤다운 핑크? 요런 느낌이고 요거는 좀 팥죽 컬러인데 제가 요즘 또 요런 컬러 좋아하는 거 아시죠? 요거는 리벤치크인데 요것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 계열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같은 색조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리벤치크라서 립에도 할 수 있고 치크도 할 수 있는 크림 타입이라서 이런 좀 다크한 컬러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거 흑발에 딱 이런 컬러 발라주면은 되게 매혹적이고 예쁘단 말이죠. 이번에 그리고 자라에 갔는데 예쁜 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가지 샀거든요. 되게 봄봄한 옷들이 많이 나와서 쭉 짧게 짧게 그동안 이런 살짝 형광기 도는 핑크 컬러의 와이셔츠 예쁘죠? 이거 딱 지니랑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고 이거는 셋업인데 이렇게 가디건하고 이런 민소매 티 셋업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되게 봄봄한 컬러 조합으로 핑크랑 민트 컬러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약간 니트 조끼 같은 거예요. 이것도 크롭 기장으로 이거 입어주면 완전 귀여울 것 같아서 이것도 이런 봄스러운 컬러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건 그냥 흰 티인데 부인에게 이렇게 카라도 있어가지고 좀 많이 파여있어요. 여름에 입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서 아직 여름은 아니지만 예뻐서 참을 수 없었어요. 이것도 그냥 기본 티. 자라에서 기본 티는 많이 안 입어봤는데 이번에 한번 입어보려고요. 이런 기본 흰 티. 그래서 이렇게 샀어요. 그럼 저는 이제 반신욕을 해보려고요. 밸런타인데이 에디션을 한번 투어를 해볼까요? 여러분, 저는 반신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호다닥 하고 왔어요. 땀을 쫙 뺐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잘 준비를 할 건데 립밤을 바르고 있었어요. 넷플릭스는 나의 문어 선생님? 그거 보고 있었어요. 다큐인데 엄마가 재밌다 해서 보고 있었어요. 립밤은 닥터 자르트 세라마이딘 립페어인데 이 라인은
사실 다 좋아요. 보습력도 다 뛰어나고 진짜 좋아요, 순하고. 그리고 잠옷 저번에 인스타그램으로 추천드렸었는데 이게 비브비브 제품인데 진짜 제가 입어본 잠옷 중에 제일 소재가 되게 부드럽고 좀 가볍고 엄청 편해요. 살에 닿았을 때 그 딱 그 편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잠옷이에요. 일단은 내일 또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잘 거예요. 이번에 달바에서 제가 요 좋아하는 미스트 세럼 있잖아요. 요 라인으로 클렌저랑 그리고 바디크림 미스트 나온다고 해가지고 샘플 보내주셨었는데 어딨지? 받아가지고 샘플 사용해보고 있었어요. 이거는 바디 클렌저인데 두 타입으로 나온대요. 그래서 두 개 조금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이거 두 개 다 제가 사용해보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바디 크림인데 세럼 타입으로 나와가지고 엄청 촉촉하고 부드러워요. 향기가 너무 좋아. 요것들은 출시 전까지 제가 좀 의견을 드릴 거예요, 달바 측에. 그래서 요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나중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출시되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할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자볼게요. 안녕. 굿밤. 여기 와봤어요? 아니,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액세서리 트레이. 진짜 예쁘다. 어머, 짱 예쁘다. 색도 진짜 예쁜데? 네일이랑 잘 어울린다. 진짜 완전 퍼플인데? 감사합니다. 8 of them, 이제 now his for you page 내 거랑 완전 달라. 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 근데 진짜 행복한데. 오빠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제 가방과 실리안이 커플이래요. 안녕. 안 보여. 어딨어? 다들? 와, 여기 포스터 있어. 그게 끝이야? 그죠? 네. 인사하고 끝남. 아니, 우리 이제 밥 먹고 와인 마시러 가고 역시 있는데. 역시 레디오 진행자. 진짜. 저랑 소민이는 차를 갖고 와가지고 와인을 못 마셔요. 못 마셨네요. 아, 우리 오늘 와인 마셨어야 되는데. 이제 언니들 만나는 날에는 차를 안 가지고 와야겠어. 맞아. 아, 여기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맛있나요? 네. 먼저 먹어봐요. 빨리 먹어. 나중엔 여기 밑에도 가봐야겠어. 이게 얼만데? 엄청 싸. 2만 얼마야. 야, 되게 괜찮네. 야, 봐봐. 조절돼. 밝게. 야, 좋다. 야, 너도 사. 야, 이거 되게 괜찮다, 근데. 그치? 응? 아, 좀 아깝다. 대박이야. 여기다? 좀 덩글 아니냐? 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뭘까, 여기? 계속 돈만 써. 그니까 다 집에 있으니까 자꾸 눈에 거슬려서 꼬리가. 어. 집에 있으니까 뭐가 막 자꾸 바꾸게 돼. 네, 그러니까. 어. 아니, 뭐라고? 이거 굉장히 무겁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지? 그냥 올려놓으면 돼. 아, 이렇게. 아, 하나는 색깔인가? 어, 하나는 색깔이야. 아, 그럼 위에가 색깔이겠구나. 얍. 그거랑 어, 딱이네. 약간 여기? 맨 위에? 아니, 맨 위에. 저 전등 옆에 나와. 여기다? 약간 갑자기 제주도로 바뀌었는데. 제가 다음에 다시 정리할게요. 자, 오늘은 졸리니까 안녕.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지나서 1층 중상 SBS 라디오는 서민금융진흥원 진영설위원회와 함께 후추. 저희는 조개구이를 먹으러 왔어요. 후추랑. 이거 이름 엄마 봐봐. 여기 괜찮아 추. 예수 맞고 왔어. 너무 얼굴 이쁘게 생겼어. 너무 귀엽게 생겼어. 설날 브렉퍼스트네. 아니야, 아니야,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간 거야. 아, 아니야, 가려고 했는데. 아, 그럼 콜롬비아인 거야? 5년 이상. 그래서 나중에 회사랑 꼬마서. 9월. 그래서 님께서 들어오나? 그러느라 땀부에 놓고. 그럴 길이야, 고마워. 그래도 인연이랑 있다. 시작합니다. 오늘은 언니 차를 탔어요. 오늘의 드라이버. 하이. 뭐야? 뭐야?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 완전 완전 따뜻해. 저희는 밥을 먹고 카페를 왔어요. 소진담. 근데 이걸로 에스파라 수사를 하려고 들어봤지. 근데 세게 하면은 아플 걸? 세게 하면은 아플 거야. 아프지. 그냥 사람을 놀래게 하려고. 칼 약간 바라 도망가고. 어. 근데 그래도 한국은 안전한데. 근데 혹시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이 되게 밝다 그랬어. 근데 이런 게 있는데. 달아? 안 달아. 아, 나도. 예쁘네요. 예쁘다고요. 너 말고 여기. 전주에 와서 전주 비빔밥 먹는 거 너무 촌스러운가? 밥 넣는 거 맞지? 어, 넣는 거 맞는데. 맛있다. 맛있다.
우와, 야 우리 이거 여기 다 쓰는 거야? 어. 대박. 야 완전 예뻐. 우리 여기 30만 원이지 않았어? 20, 어 30만 원 정도 있어. 그니까. 뭐야, so cute. 야, 우리 여기 와서 뭐 먹어도 되겠다. 배달시켜서. 너무 예쁘다. 봐봐. 우와, 너무 귀엽다, 진짜. 아, 우와. 우와, 야, 이거 너무 귀여워. 어, 뭐 찍고. 너무 귀엽다. 자기야, 일로 와봐. 뭘 자기야. 자기야, 사랑인걸. 정말 모르니. 아, 이 노래 모르냐고. 야, 나도 모르잖아. 사진 찍으러 왔어요. 셀프 사진. 너무 마지막. 마지막. 찍게. 아 이거 자동으로 찍혀지네. 아니 언니도 눌러도 돼. 2 1 어? 어? 뭐야? 그렇죠 안 찍힌다. 가까이 찍을까 우리 그러면? 난 아싸리 이 테마로 쭉 가거나 아니면 섞어서 넣거나. 오 와우 저게 냉동 마지막 한 잔 더. 여러분 아침이 밝았는데요. 글쎄 밤새 비가 와가지고 저희 신발이 다 젖었어요. 물이 여기에 거의 고였어요. 말리고 있는 것도 찍어줘. 저기 말리고 있는데 절대 안 마르죠. 어 근데 날 날씨 너무 좋아. 헐 예쁘게 나와 햇빛. 신발 햇빛에 쫙 말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 패션이 아주 끝내주네요. 전주 와서 처음으로 걸어보는 한옥거리네. 우리 어제 너무 안 즐겼다. 숙소에만 있었어. 그냥 서울에서 호캉스나 하자. 오케이. 우린 멀리 올 자격이 없다. 이런 타르도 하고 회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야 우리 어제 너무 잤다 그냥 숙소에서. 아 얘기 나도 언니한테 아니, 얘기 안 했어. 언니 얘기 어제 얘기했어. 아니 언제 얘기했어? 나도 어제. 그 우리도 막 숙소 도착했을 때 연락 왔어. 근데 예매해주고 너 자고 있었을 때. 울고 울겠다 울겠어. 아니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지. 콧구멍 아니야. 진짜 이거 아. 왜 이렇게 오늘 날씨 좋나? 아니요 아니 언제 왔 어떻게 왔어? 너 오늘 어디서 왔어? 사무실에서 컴퓨터 왔지. 아니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어? 어 왔지. 아니 뭘 또 왔어? 아니 뭘 또 왔어? 나 지금 너무 놀랐어. 뭘 놀래? 나 놀래. 놀랄만하지. 근데 나 안 먹어. 지금 놀랐어? 어 너무 놀라서 밥이 안 들어가는데. 금방 20분이네. 가야겠다 우리 한입만 먹고 가. 한입 먹고 근데 한 시간 뒤에 거지? 아니요 우리 12시 50분 12시 50분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밥 먹고 서울 갑니다. 오자마자 아깝네. 아 너무 아깝다. 다음번에 저 그때 금방이네. KTX만 금방이야. 진짜 금방 해줘. 서울 도착. 안녕. 서로 편안함에 건강함을 더하고 친환경 인증으로 아기가 써도 안전한 침대. 침대 과학의 한계를 막고. 너무 예쁘다. 이거 다 하고 싶어. 이거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안 해본 색깔도
뭐 하시고 있죠? 지금 샴푸하고 나왔는데요. 아하. 오늘 머리 컨셉 어떻게 되시죠? 몰라요 저는. 뭐 잡아 당겨주면 되죠. 너무너무 춥다. 너무너무 춥. 아 제발 웨이팅 없어라. 나 울 거야 웨이팅 있으면. 일단 울고 볼게 알겠지? 알았어. 아 왠지 웨이팅 있는 거 같죠? 그니까. 느낌이? 주문 다 먹고. 리틀넥을 왔는데. 우리 아까 뭐라고 했지? 10개 시킨다고. 그렇지. 알았어. 이것이랑 이거랑 블러셔랑 이거 하나 주세요. 네, 블러시는 약간 매콤하게 나오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돼지부터 다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지? 감사합니다. 시켜드릴게요. 완전 많이 시켰어. 아니 우리 고민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지? 당연하지. 샥슈카랑 스테이크랑 고구마 프라이즈. 이거 먹어도 없다. 완전 뭔가 한국적인 맛이네. 응, 그래. 타바스코 맛도 나면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친 거 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데. 아니 도넛 사러 왔는데 하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 그래서 하나를 달라 했어요. 그리고 무슨 강아지 펫주스가 있길래 그거인지 뭐식인지 달라 했더니만 어? 곳에 그 남은 도넛 하나가 품절돼가지고 고작 가가지고 후추 음료수 하나 사왔네요. 감사합니다 올드페리 도넛. 다음엔 더 일찍 오겠습니다. 우와. 빌스 노래 많이 알아? 빌스 노래 많이 알아? 2개 샀어요. 고마워.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야 미쳤다. 카스테라래. 와 저 패키지 너무 예쁘고 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또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저는 잘 준비를 하고 잘 거예요.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 아 항상 브이로그를 마무리할 때는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아요. 좀 더 재밌는 걸 찍어볼 걸 좀 더 재밌는 거 보여드릴 걸 하면서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에겐 다음 브이로그가 있으니까 더 그때는 더 재밌고 풍부하게 찍어볼게요. 그러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굿나잇.